안녕하세요, 상희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무말랭이 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. 이렇게 물을요 말려서 차를 만든 거거든요. 이렇게 몇 개만 넣고, 뜨거운 물 보실 때는 이렇게 싱크대 바닥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바로 하시면 이게 잘 터질 수가 있습니다.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 갑자기 터지거든요. 이렇게 뭔가를 받쳐놓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거를 습관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또 밑바닥을 좀 데워준 다음에요, 그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면 잘 안 터집니다. 차를 먼저 제가 부어놓는 거는요, 이렇게 우려지는 동안 이제 설명하려고요. 바로 이 무말랭인데요, 양이 굉장히 많아요. 1kg거든요. 국내산입니다. 이걸 지금 사가지고 차를 만듭니다. 이 정도 1kg의 양이 나오게 무를 말리려면요, 가정에서 무를 한 자루는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9,900원이면 정말 싸고 양이 많은 거죠. 이런 거 혹시 눈에 보이시면 구입하셔가지고는요, 뻥튀기 하는데 아시죠? 옛날 그 강냉이 만드는데. 물론 이제 그런 데 없으신 분은 안타깝지만, 그런 데를 이제 있는 데를 아시는 분 있잖아요, 자주 가셔갖고는 뻥튀기 해오시면 돼요. 활용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. 또 오늘은 영상 뒤편에 이거를 직접 집에서 이제 볶아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볶아서 하셔도 됩니다. 이제 뻥튀기 온 거거든요. 그러면 요 속까지 골고루 무에 그 영양분이 쏙쏙 잘 빠져나옵니다. 자, 그래서요, 이렇게 이제 좀 두시면은 요 색깔이 노랗게 우러나거든요. 그럼 요거를 이제 차로 따려서 드시면 되고요. 또 이 무말랭이 저는 또 차를 재탕합니다. 끝까지 우러내도 굉장히 진하고 맛있게 잘 우러나거든요. 자, 이렇게 무말랭이 차 몸에 좋잖아요. 이렇게 겨울에는 무말랭이 차 한번 드셔보세요. 굉장히 보리차처럼 구수하고 맛있는 무차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무말랭이 차를 한번 볶아볼게요. 네,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불을 중불로 좀 낮추셔야 돼요. 지금 처음에 좀 중불이고요, 나중에는 이제 약한 불로 할 거거든요. 좀 천천히 오래 볶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속까지 완전히 볶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천천히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좀 볶아주는 게,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약한 불에 볶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여기 이제 끝이 약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색이죠. 여기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야 되거든요. 노랗게 생긴 구수한 차가 이제 우러나거든요. 이렇게 천천히 섞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약한 불에서 지금 천천히 볶고 있거든요. 그래야지 골고루 볶여지거든요. 안 그러면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. 센 불에 하시면 한쪽은 타고 반쪽은 또 덜 볶아지고 그렇거든요. 물 끓여 드시면은 고소한 무의 맛 나긴 하는데 고소한 맛도 함께 나는 거예요. 너무 얇은 냄비에다 하시면은 이거 빨리 탈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약간 도톰한 냄비에 하셔야지 좀 빨리 안 타거든요. 자, 무차는 이렇게 볶으시면 됩니다.